안녕하십니까, 제일코리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바이크는 2018년형 로드글라이더입니다. 7월 2일날 출고를 했고요, 오늘 날짜로 따지면 딱 한 달 된 차량입니다. 원래 충남 논산에서 올라오신 분이신데 바이크 타기가 겁나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곧 한 32km 정도 주행을 한 것 같습니다. 검정색 바디이고요, 옵션은 거의 달려있지는 않는 바이크 같습니다. 바이크를 받아서 전혀 운행을 하지 못하고 한번 넘어지고 나서는 운행을 못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브라켓 설치는 기존 방식이 그 진동에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브라켓을 제 볼트를 최소 3개 이상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볼트가 3개가 있는데 이쪽 부분의 역할은 볼트를 살짝 풀고 나서 엔딩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길이는 약 110mm 정도 되고요, 차체 높이에 따라서 110mm 정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4mm 렌치를 풀어가지고 렌치를 풀어서 움직이면은 움직임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동 조작 장치인데요, 스위치 위치를 바꿨습니다. 손님들이 왼쪽에다 많이 요구를 하셔서 왼쪽에 스위치를 달아야 되겠습니다. 핸들 그립에 바로 달았고요, 볼트 체결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타이를 이용해 간편하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스위치를 설치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을 그런 방법으로 스위치 홀더를 만들었습니다. 잠깐 동작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엔진기어를 동작할 때는 이렇게 착색을 해서 이 다리를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낼 수 있으면 시동을 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전이 내리기 때문에 시동을 켜서 함께 오늘은 시연을 위해서 간단하게 시동을 큰 상태로 보여드립니다. 늘 보셨겠지만 스위치는 시동을 2018년형 로드글라이더 설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